챕터 5의 The Physiology of Human Vision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VR에서 결국은 우리가 시각하고 청각, 물론 촉각도 있습니다만, 근데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역시 시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눈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인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VR 시스템을 만들 때 이제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챕터 5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여드리는 그림은 휴먼 아이죠, 그렇죠? 예. 휴먼 아이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서 뭐 알아둘 만한 것들은 역시 코르니아가 되겠죠. 코르니아는 우리말로 각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막은 이제 제일 바깥에 있고요. 그러니까 눈에서 그다음에 빛이 가장 많이 휘어지는 곳이죠. 그 이유는 공기하고 각막 사이에 그 굴절률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댄스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얼마나 밀도가 높으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공기하고 밀도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각막에서 빛이 가장 많이 꺾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퓨필은 이제 동공입니다. 그래서 퓨필을 통해서 보면은 뭐 알아둘 만한 단어가, 퓨필은 동공이고요. 퓨필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거죠. 다음에 퓨필을 컨트롤하는 건가, 동공이 커지냐 작냐, 그러니까 빛을 많이 받을 거냐 조금 받을 거냐를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아이리스입니다. 예, 아이리스고요. 우리말로는 아이리스, 그러니까 아이리스고 우리말로는 홍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공은 그냥 그 빛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아이리스, 홍채라고 보시면 되고. 홍채를 통과하면은 렌즈를 만나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여기 렌즈가 있고, 렌즈는 우리말로는 수정체입니다. 예, 그래서 렌즈, 뭐 아이리스, 큐필, 뭐이 정도 단어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예, 코르니아가 각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렌즈를 두껍게 하느냐, 뭐 얇게 하느냐, 그것에 컨트롤을 하는 것은 여기 ciliary muscle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뭐 cilious body라고 하기도 하는데, 섬모체? 예, 근데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뭐 렌즈를 두껍게 하냐, 뭐 얇게 하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빛을 많이 휘게 하냐, 아니냐, 그렇죠? 여기 ciliary muscle이라고 있죠? 예, 그것을 통해서 렌즈를 두껍게 할 건가, 아니면 얇게 할 건가? 그래서 사물이 가까우면 당연히 렌즈를 두껍게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에 가깝게 더 볼록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안쪽은 유리체라고 하는 vitreous humor라는 걸로 이렇게 쌓여,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액체가 쌓여 있죠. 액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약간 젤라틴 같은 그런 액체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쭉 깔려 있죠. 여기 보면 노란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전부 다 레트나가 되는 거죠. 이게 레트나입니다. 레트나는 망막이죠. 그래서 레트나고 망막이 굉장히 넓게 분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을 차지하는, 우리말로는 뭐 여기 중심와라고 적혀 있는데요. 뭐 우리말을 뭐 그냥 이건 무시합시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그 포토리셉터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비아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그 포토리셉터들이 모여 있어서
여기에 이제 상이 맺히면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시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죠.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시신경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눈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시신경이 있는 곳에는 레트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점. 네. 그래서 거기에 상이 맺히면은 안 보여요. 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여기 안 보이는 곳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화면을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항상 어떤 파트는 못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거기 이제 검은 점이 생기거나 뭐 아예 안 보니까 빛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뇌가 그 눈동자가 이렇게 조금씩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옛날에 그 봤던 화면으로 이렇게 대치시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맹점의 존재, 그러니까 그 전혀 상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의 존재를 잊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는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상이 정확하게 이 그 시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는 그 포토리셉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뇌가 그걸 눈치 못 채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틱 너브를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옵틱 너브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말로 당연히 시신경이겠죠. 넓브가 신경이고, 여기 옵틱은 그냥 본다고 해서 그냥 시자를 앞에 붙인 거고요. 그래서 옵틱 넓브를 통해서 시각 정보가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막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포토리셉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토리셉터, 우리말로는 광수용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번역한 거죠, 그렇죠? 광을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리셉션이니까 당연히 받는 거니까 여기 숫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포토리셉터가 그가 있는데, 포토리셉터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로드고요, 하나가 콘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니까 로드 con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로드고 이게 콘입니다. 아, 단수로 쓰면 요거는 요거니까 로드라고 쓰던지 요거는 cone 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의 포토리셉터들이 이제 망막에 퍼져 있는데, 이 로드에 하는 일은, 요거는 그 빛의 정도, 그러니까 인텐시티를 보는 그러한 포토리셉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low level light일 때, low level of light일 때 동작을 하는 녀석이고, 콘은 이거는 컬러를 구별하기 위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this thing 컬러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포토리셉터예요. 그리고 얘의 특징은 빛의 양이 많지 않으면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충분할 때만 동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두울 때는 누구만 동작해요? 포토리셉터 중에 로드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콘은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두울 때는 컬러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도 사실은 컬러를 왠지 봐야 될 것 같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뭐 빨간색, 어두운 뭐 파란색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명을 어둡게 하면은 컬러 정보가 상당히 사라집니다.
자, 이것은 그 sensitivity 커브인데요. 약간 그래서 로드하고 그 콘은 이제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로드는 종류가 한 가지고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파장의 빛에, 그러니까 빛에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여기서 지금 세로축이 normalized 됐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normalized 됐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normalized는 보통 이제 1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을 할때 이렇게 100%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떤 숫자가 뭐 1부터 뭐 10까지 있더라도, 아니면 1부터 15까지 있더라도 15를 100%로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그리죠. 그림을 그릴 때. 예,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아, 로즈는 뭐 로즈나 뭐 블루 콘이나 그린 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센서티비티가 동일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안 되겠죠. 그쵸? 예, 왜냐면은 지금 로드라는 녀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빛이 조금 들어와도 반응을 하는 것이고, 예, 블루하고 그린 콘, 레드 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흡수도, 예, 이거는 다른 거고, 예, observance는 다른데, 이거를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이유는, normalized도 돼서 그린 이유는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그 로드던 뭐 어떤 블루콘이든 뭐든 간에 최대한의 흡수 포인트를 몇 퍼센트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시멈을 100으로 일단 잡았을 때 어떤 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한 그래프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빛의 양에 따른 그런 그래프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냥 제껴놓고 어떤 그 파장에 관해서 로드하고 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콘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블루 콘, 그린 콘, 레드 콘이 있어서, 뭐 이름이 레드 콘이니까 당연히 레드 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사실 이게 레드의 피크가 레드가 아니군요. 예. 근데 뭐 이름을 그렇게 졌나 봐요. 예. 피크점은 레드가 아니고 옐로우로 나오네요. 예. 그리고 예, 그린은 쭉쭉쭉쭉 내려보면은 예, 그린으로 잘 나오고, 예, 그다음에 블루는 봅시다. 예, 쭉 내려보면 예, 이것도 뭐 대충 블루로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콘이 있고 로드는 하나밖에 없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로드는 몇 개가 있냐면, 각눈 하나에, 예, 사람이 갖고 있는 눈 하나에, 양쪽 있으니까 두 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 로드는 몇개 있냐면 망막에 예, 120 곱하기 10의 6승.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밀리언이니까 책에는 그냥 밀리언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자, 120 곱하기 10의 6승계 있고요. 그다음에 콘은 예, 다 합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RGB, 예, Red, Green, Blue로 이제 컬러 정보를 주는데, 예, 그것들을 다 합쳐서도 6 곱하기 예, 10의 6승계 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밝기에 대해서는, 그 빛이 지금 작냐 크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컬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민감한 동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밝으냐라는 이야기를 할때 쓰는 단위가 칸델라입니다. 그래서 CD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CD를 여러분들이 칸델라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칸델라. 예, 칸델라라고 읽어주면 되고. 그래서 루미넌스, 그러니까 얼마나 밝으냐라는 거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라이트 소스가, 이건 뭐 빛을 바로 비춘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별빛 가지고 책을 보는 상황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페이퍼 인 스타라이트니까 별빛에 책을 비쳤을 때 그때 나오는 그런 광도, 그러니까 루미넌스가 얼마가 되느냐, 얼마나 밝으냐, 이거는 뭐 전혀 밝지가 않겠죠. 별빛 가지고 책을 보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때는 리셉터당 포톤의 개수가 0.01개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밝은 거는 역시 선라이트에서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에서 반사되는
그러한 그 루미넌스 정도가 무려 4만이고 그러면 한 그 리셉터당 받는 포톤의 개수가 10만 개인가요? 예,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컴퓨터 모니터보다 뭐 훨씬 더 그 페이퍼인 선라이트가 높게 되는데, 근데 사실 뭐 이건 모니터를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얼마나 밝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뭐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그러니까 그 광도의 그 단위로 예, 칸델라를 쓴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퍼 스퀘어 미터를 쓴 이유는 뭐 당연한 거지만 책이 작으면 그렇죠? 예, 반사되는 그 양이 그만큼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책이 크면 당연히 반사되는 양이 많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비교를 하려면은 결국은 단위 면적당, 즉 면적을 고정시킨 상황에서 루미넌스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위를 칸델라파 미터 스퀘어를 우리가 잡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빛의 양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당연히 칸델라를 단위로 써야 되겠죠. 칸델라파 스퀘어 미터를 쓰는 것보다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고정시켜 놓고 예, 루미넌스를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스코토픽, 스코토픽 비전. 예, 스코토픽 비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포토픽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low light level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의 비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high light level 때의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스코토픽 비전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로즈만 얘만 활성화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 포토픽 비전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콘도 활성화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양이 많을 때는, 그러니까 밝을 때는 그만큼 컬러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거고요. 어두울 때는 예, 컬러를 구별할 수 없는데, 그 컬러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어떤 그 비전, 그러니까 그때의 뭐 시각 상태, 예,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때가 이제 스코토픽 비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컬러를 볼 수 있는 그런 밝은, 그러면 그냥 뭐 브라이트라고 하고 뭐 그냥 다크라고 하지 뭐 이렇게 스코토픽 뭐 이런 걸 만들었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단어를 왜 쓸데없이 이런 어려운 단어를 만들어서.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태, 예,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 예, 그때 우리의 비전을 예, 스코토픽 비전이라고 하고, 예, 밝은 상태일 때의 사람의 그 비전 시각의 상태를 우리가 포토픽 비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밝아질 수도 있고 갑자기 어두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두울 때 갑자기 이렇게 그 불을 켤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을 켠 상태에서 갑자기 불을 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코토픽 비전 상태에서 포토픽으로 바뀔 수도 있고, 포토픽에서 스코토픽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떠냐,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갑자기 밝아지는 경우, 예, 갑자기 밝아지는 경우는 이 방향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완벽하게 적응할 때 10분이 걸린다라고 해요. 근데 물론 뭐 갑자기 불 켜면 적응하는데 10분씩이나 걸리진 않죠. 예, 근데 이게 기준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적응했다라는 기준이 뭔지는 제가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뭐 그냥 계속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포토픽 비전 상태에서 예, 스코토픽 비전 상태로 가는 거, 예, 요거는 완벽하게 적응하는 데 있어서 예, 35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두운 것에 적응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을 켜고 있다가 갑자기 불을 껐을 때
적응하는 데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막 부딪히고 막 우당탕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더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두울 때 갑자기 불을 켰을 때 우리 눈이 적응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포토픽으로 바뀌는 게 훨씬 빠르다. 뭐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둘 만한 것 같고 보통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밝아지는 경우는 사실 밝아졌기 때문에 사고가 잘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미 어두운 것에 적응이 됐을 때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우리 몸이 적응이 되는데 갑자기 밝아졌다고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제 갑자기 어두워지면 보통 사고가 나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이거랑은 뭐 어떻게 보면 예. 정확하게 매칭된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일반적으로 우리 눈이 적응을 할 때, 예. 스코토픽 비전으로 바뀔 때 훨씬 어저스트먼트 타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포토리셉터 덴시티를 그린 건데요. 그래서 그 우리 눈에서 가장 포토리셉터가 많은 쪽을, 네. 그러니까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지점, 앵그리 0인 지점, 여기를 우리가 포비아라고 하는데, 포비아를 중심으로 이제 각도를 달리 해가면서 얼마나 포토리셉터가 많은지를 쭉 플러팅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포비아에는 뭐가 많아요? 예, 콘들이 집중적으로 있죠. 여기 콘의 피크가 여기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콘들이 집중적으로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콘의 그 덴시티는 바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요. 예, 바로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드의 덴시티가 또 급격하게 높아지죠. 그러니까 요 주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주변 있잖아요. 예, 여기 주변이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여러분들 눈동자가 어떤 지점을 바라봤을 때 예, 초점이 맞으면은 사실 요쪽에서 상이 맺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비아 주변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쪽은 여러분들이 그 눈동자가 가 있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있으면 어떤 특정하게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방향인 거고 이쪽 이 옆에는 주목하는 방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안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눈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각막 있고 그러면 여기가 포비아면은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상이 이쯤에 이렇게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목하지 않는 파트는 여기에도 맺히고 여기에도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쪽 비전을 요거를 그 주변의 비전이다라고 해서 Peripheral 비전이라고 합니다. Peripheral 비전. 그러니까 주변 비전이죠. 중심에 중심에 맺히는 상이 아니라 주변에 맺히는 상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Peripheral 비전의 경우에는 어때요? 로드만 잔뜩 있고 코는 거의 없죠. 그렇죠? 보시면은 코는 거의 없어요. 코는 이 주변에는 그러니까 망막의 어떤 특정 포비아 쪽에만 잔뜩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거의 콘이 존재하지 않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물을 바라볼 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울 때는 아예 컬러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밝을 때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방향, 여러분들 눈이 주목하는 곳에서는 컬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방향에서는 사실 컬러 정보가 네, 없는 거죠. 그쵸? 예,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방향은 망막에 이 포비아에 맺히지 않고 상이 옆에 맺힐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그 망막에, 그러니까 포토리셉터 쪽으로 들어와 봐야 거기에는 뭐밖에 없어요? 로드밖에 없죠. 예, 로드밖에 없기 때문에 콘이 없어서 예, 컬러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블라인드 스팟이 나오죠.
뭐냐면 blind spot이 나오는데 맹점이에요, 맹점.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맹점에는 아예 어때요? 로드도 없고 콘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예, 여기에 상이 맺혀버리면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 물체는 아예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죠. 예, 여기 맹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맹점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시신경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지만 눈은 워낙에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시선이 뭐 한 곳만 계속 쳐다보고 있지도 않죠. 그렇죠? 예, 그나마 또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눈에서 블라인드 스팟인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 눈에서는 예, 블라인드 스팟에 맺히지가 않아요. 그 물체의 그 상이. 그래서 이 뇌가 알아서 잘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스팟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그림은 좀 갑자기 보면 황당해지실 텐데 이게 뭐냐 예, 쉽게 싶을 텐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blind spot이 있다라는 거를 예, 한번 실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이게 뭐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X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예, X를 쳐다보고 대신에 예, 오른쪽 눈을 감는 거예요. 약간 close your right eye. 네, 그래서 오른쪽 눈을 감고 그 다음에 뭘 쳐다보냐면 X를 쳐다보세요. 네, X만. 그리고 대략 제 눈으로 해보니까 한 30cm 정도 간격에서 이거를 여러분들 그 거리를 한번 이렇게 조정해 보세요. 이렇게 위아래로. 예,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 왼쪽 점 있죠? 예, 왼쪽 점이 안 보입니다. 이거 해보시면은 예, 왼쪽 점이 사라져요. 물론 왼쪽 점을 보려고 여러분들 눈동자를 돌리거나 당연히 고개를 돌리거나 하면 왼쪽 점이 잘 보이죠. 예, 그러지 말고 X를 계속 본 상태에서 여러분들 고개를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멀리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왼쪽 점이 사라져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약 안 된다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예. 여러분도 눈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고 그러면 그래서 대략 제 눈 뭐 대략 한 30cm 정도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아 물론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블라인드 스팟 실험을 예,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한쪽 눈 감고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 눈 감고 X를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뭐 약간 가까웠다가 한 25cm에서 35cm 사이 정도에서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 왼쪽 점이 안 보입니다. 근데 물론 안 보인다고 일부러 보려고 눈동자를 돌리면 잘 보여요. 네, 그러시지 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네. 그래서 블라인드 스팟 실험을 한번 해봐라 라고 책에 적혀 있어서 네,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포토 리셉터에서 받은 신호가 어떻게 뉴럴 임펄스로 바뀌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한 거고요. 이게 꼭 레벨 3에서 끝나는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뉴럴 셀이라고 써 있는데 뭐 잘 그림의 해상도가 워낙 나빠서 글자가 자꾸 깨지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레벨 0가 지금 포토리셉터겠죠? 예, 그러니까 포토리셉터에서 우리가 빛을 센싱을 하게 되는데 예, 그것이 그러니까 신경세포들, 그러니까 뉴럴 셀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의 포토리셉터에서 받은 신호가 결국은 이 뉴럴 네트워크이 딥하게 돼 지금 뭐 딥러닝 할 때의 그 딥이 사실은 그 딥 그러니까 이 딥러닝이라는 말을 쓸 때 여기서의 이 딥이라는 게 결국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요 레이어가 이게 굉장히 길 때 예, 이때 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짧았었는데 딥하게 하니까 좋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딥이라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 레이어, 이걸 하나하나를 레이어라고 하는데 층이잖아요. 근데 이 층의 개수가 많은 것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거 뭐 요새 유행하는 얘기니까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포토리셉터의 신호가 결국은 굉장히 많은 뉴럴 셀들, 즉 신경세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예, 보시면은 그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세 개의 뉴럴 셀들에만 영향을 주지만, 그렇지 않고 레이어 개수가 많아질수록 좀더 많은 그 뉴럴 셀들의 영향을 준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본 거고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 그 시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모델링을 할 경우에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하나의 뉴럴 셀들, 그러니까 하나의 뉴럴 셀, 하나의 신경 세포가 결국은 몇 개의 포토리셉터에 영향을 받느냐,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의 즉 마지막 단계에 있는 뉴럴 셀들은 매우 많은 포토리셉터에 받은 신호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멀티플 베리어블의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Vertebrate's eye. 고요. 그러니까 척추동물, 그러니까 사람의, 이건 휴먼 아이예요. 그냥 이건 휴먼 아이랑 똑같아요. 휴먼 아이고. 척추동물이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는 동물도 다 이런 식으로 눈이 생겼고, 요거는, 세팔로포드 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문어, 뭐 오징어 이렇게, 얘네들은 이런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이 뭐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 망막에 그러니까 포토리셉터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돼서 여기서 이 포토리셉터가 그 상이 맺히는 걸 보고 요런 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모양을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4번 이쪽은 어떻게 돼요? 블라인드 스팟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버테브레이트 아이에서는 블라인드 스팟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직 안 보이는. 즉, 이 4번, 여기 4번이라고 쓴 여기에 상이 맺혀버리면은,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런데, 세팔로포드 아이라고 해가지고, 문어나 오징어는 이 포토리셉터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이 포토리셉터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면 돼. 여기에 있고, 여기 빠져나가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요렇게. 이거 어떻게 돼요? 뒤에 보면, 사람보다 이 시각 쪽은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에피션트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요렇게 돌아가게 생겨가지고, 이 구조상에서는 왜냐면 결국은 시신경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요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4번 쪽, 이쪽 레인지에 아예 들어오는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전달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블라인드 스팟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구조상으로. 근데 문어나 오징어는 뭐좀더 어떻게 보면 좀더 고등하게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런데 뭐, 그러면 뭐 훨씬 더 고등하냐? 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게 콘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밝기는 그러니까 볼수 있는데 컬러 정보까지 문어가 확인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고등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어려운데 구조 자체가 달라서 사람의 눈은 블라인드 스팟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